건강한 음식에 대하여 말하겠다고 앙한했습니다. 건강한 뭐요? 식생활 습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약은 뭐예요? 생기. 네, 생기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그 생기를 잘 받아서 내 유전자가 더 잘 반응하게 하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음식을 먹어야 내가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이 생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못 박아놓지 않으면 이 생기다, 생기. 자꾸 그걸로 빠지게 돼요. 아, 그게 좋아. 이렇게 돼. 그렇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뭐 좋은 거 먹는 거에 집중하게 돼버립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생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는 그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우상 숭배 정신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악령의 그 영적 에너지들은 다 자꾸만 이 생기를 어떻게 생기에 관심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생기라는 것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국은 뭐가 건강을 해쳐요? 생기를 막는 사망적인 뜻. 그것은 진선미 사랑의 반대가 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악이요. 그것은 더러움이요. 이제 이래서 그런 뜻이 들어와서 생기를 막아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속상하면 병 안 나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건강식을 잘 못 먹어도 속이 더 뭐예요? 마음이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낫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생기 쪽으로 항상 생기 위주로 가야 된다 이 말. 많은 그 뉴스타트를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도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 생기를 잊어버리고 뭔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며요. 뭔가의 그 어떤 특별한 음식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디톡스를 한다든가 뭐 녹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녹즙을 숭배하기 시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녹즙 일주일에 한 두서너 잔 아주 좋아. 그러나 그거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마셔야 된다든가 이런 데 자꾸 사람들이 빠져. 그래서 그런 거를 뉴스타트에서는 좋은 거라고 그래.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를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 좋은 거를 종거를 믿으면 생기가 날아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항상 생기야. 내가 지금 생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기가 넘치는가? 아, 조금 내가 지금 다운돼 있구나. 다운돼 있구나 하면 나를 어떻게 어떤 수단을 쓰든지 업시켜야 돼. 예. 그래서 한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도 한번 불러보고 생기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러분 그런 거를 다운되는 걸 뭐라 그래요? 슬럼프라 그럽니다. 예. 운동 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 기억나는데 그분도 간암 환자였어. 그분이 우리 여기 직원으로 좀 일을 한 3년 했어요. 4년. 간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이분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는다. 3개월도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된 간암 말기 환자였어. 근데 이분이 뭐 출신이냐면, 조폭이야. 조폭. 그 조폭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의리를 지켜, 그렇죠? 의리를 지키고, 한다! 하면 뭐예요? 하는 이런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어. 그 막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 뉴스타트가 이게 좋다. 여기서 내가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 근데 여기서 뉴스타트 해서도 안 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뉴스타트에 가서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좋아하던 술과 이별을 고하기 위하여 술을 한 잔, 술을 왕창 먹고 온 거야. 이제 이거 먹고는 다시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화끈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놔버렸어. 한 3개월 만에. 간암이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면서 3개월 만에 놔버렸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분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심이 참 좋아졌어. 아들이 운동선수예요. 상당히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근데 아들이 슬럼프에 빠질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좀 우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그래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꽉 받으니까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조폭 기질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 내가 요즘 와서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이 세상에 대청봉을 막, 대청봉을 그냥 막, 대청봉을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갔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동을 막 과도하게 하고 막,
그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로하고 그래가지고 한 재발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술을 또 막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의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친구가 그래요. 박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죠, 박사님. 그래서 전 그렇다. 걱정 마라. 그러고 갔는데 참 그 친구가 죽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 참 제가 좋아했어. 그럼 저는 조폭이 은근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화끈하고 하는 것 약속하면 그걸 끝까지 지키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좋고 또 저는 워낙 어릴 때 싸움을 못했어. 싸움 해봤다 하면 맨날 졌어. 맨날 코피 먼저 나고 우리 때는 싸움 붙어가지고 코피 나면 진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코피가 그렇게 잘 났던지. 근데 이 친구의 특기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 딱 하면 다 뻗는데 그냥 이게 헤딩. 그 옛날 우리 시대에 그때는 이 프로 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역도산, 리키도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김일, 김일이 이제 이게 특기가 뭐예요? 꽉 하면 막 상대방이 뻗어버려. 참 기억에 남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이 본성에 결국은 뭐예요?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제 보면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모든 병, 노화 뭐 이런 거를 일으키는 데서 가장 질병 발생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이 모든 질병의 원흉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물질이야. 그런 물질이 있다면. 물론 물질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죠. 그거는 이제 악령의 사망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악령이 사용하는 물질이 있다면 이거 활성산소라는 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들의 세포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누구든지 생산하고 있어.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나?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오고 생기, 스파크가 와서 뭐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사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또 한편으로 부산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 부산물로 생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여. 세포를 빨리빨리 죽인다는 말은 뭐가 촉진된다는 말이에요? 노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 발생에 가장 확실한 원인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속상한다 그래. 속상해. 속상해 죽겠다라고 그래. 우리가 속상해 죽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마음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해서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다 이거 마음이 상한다. 결국은 막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는다는 말이야. 그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할 때는 뭐가 상해요? 사실상 속이 상해요. 마음이란 건 형체가 없지만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속은 뭐가 우리들의 속이에요? 어디가 물리적으로는 어디가 속이냐 이 말이야.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돼서 그러면 우리 몸은 다 세포야. 그러면 속상한다는 말은 세포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속은 어디요? 세포 속은 세포 핵이지. 근데 세포 핵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유전자야. 그러면서 마음 상하면 유전자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속상한다는 말은 마음 상한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유전자 상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야, 우리들의 속.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속은 유전자야. 그러니까 마음 상함과 동시에 유전자도 뭐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 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라고 흔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걸리잖아, 폐암.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배를 또 뭐예요? 거꾸로, 정반대로. 담배를 막 그렇게 많이 피워도 폐암 뭐예요? 안 걸린 사람 있잖아. 그건 무엇의 차이일까? 마음의 차이야. 내가 담배를 피워도 항상 긍정적이고, 야, 일 열심히 하다가 휴식 시간이 돼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탁 피우면서, 야, 상구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담배를 피우면서도 내가 생각을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담배가 내 폐암을 일으킬 수 없어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상구 이놈의 새끼 내가 차피 눈앞에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그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까? 어디 가서 내 돈을 떼먹고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잘 공부를 하면 돼요. 왜, 사실, 내일 우리 경남 고등학교 3학년 8반 동창들이 와. 매월 서울서 만나서 뭐 식사하고 만나서 그런데 전 못 가잖아. 여기서 저녁 식사 함께 하러 하고 오려면 뭐 하루 다 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창들 내일 10명이 와요. 예, 하도 안 오니까. 그래서, 보고 싶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80 영감들이 한 열 먹을 거예요. 자, 네. 자,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도 유전자를 손상시켜. 담배 때문에. 그러나 그 발암 물질 가지고 담배로부터 들어오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폐암을 발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뭐가 도와줘야 돼?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어서 미토콘드리아 생산이 돼가지고 폐세포에 들어가서 폐세포 유전자까지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폐암을 활성산소가 도와줘야 돼. 활성산소 그렇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해 버릴 수 있도록. 활성산소가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예, 네, 그런 조치를 해놨어요. 어떤 조치를 해놨냐 하면 이 활성산소를 해독 또는 파괴할 수 있는 해독해버릴 수 있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준비가 돼 있어. 그 물질을 여기 이제 SOD라고 그랬는데, 이런 SOD 같은 물질,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해독해버리는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 유전자가 활성산소에 의하여 뭐 된다? 산화된다. 산화시키면 변질돼 버리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철이라도 산소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강철 표면이 젖어 있는 데다가 거기 산소가 녹아 들어가면 강철이 어떻게 돼? 산화철이 돼. 그 산화철이 생기는 그 산화철이 바로 뭐예요? 그 녹이라 그래요. 우리가 녹슨다는 말이 철이 산화철이 돼 버린다. 그러면 녹슨 그 강력하던 그 철이 그냥 푸석푸석해서 그런 식으로 이 활성산소는 산소 중에서도 더 활성이 되어 있는 산소들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많이 접촉하면 다 산화돼 버려. 그래가지고 세포막이 산화돼서 변질이 돼 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질병의 원흉은 활성산소야.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 안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되고 있어. 그러나 담배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피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줄담배, 그래서 샀지만은, 그거는 속상할 때 잠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워도, 이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안 도와주면, 처음째로 폐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폐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도와주진 주긴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리는 걸 보면 그거는 뭐예요? 담배 연기는 안 도와줬다고. 그런데 뭐만 가지고 걸린 거야? 활성산소만 가지고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서 폐암 걸린 환자들이 이게 담배는 자기들이 피워놓고 담배 생산 회사들을 고소해가지고 돈도 뜯어먹고 그랬어 옛날에 미국 법원에서 맞다 담배 때문이다. 그건 좀 모순이야. 그렇죠. 담배 피운 것은 피우고 안 피우고는 자기들의 자유인데 그거를 왜 담배 만들었노?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왜 그러면 간 나쁜 사람들 왜 술 만들었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세상은 또 그럴 때는 그렇게 또 이상하게 돌아가. 자. 그래서 이 SOD라는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는 이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SOD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를 생기가 가서 탁 켜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물과 뭐로?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물과 산소로 변해버려요. SOD만 생산하면 돼. SOD만 생산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로 또 무슨 말이 돼요? SOD만 생산되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생기만 받으면 SOD가 생산이 돼서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키지 못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이 잡신놈들 때문에 안 돼. 이 악령들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용서하라. 이게 돼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아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SOD가 유전자는 만들어놨지만은 인간들이 생산을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속상하는 것은 전문적이야. 뭐 도움을 안 받아도 아무리 속상해 볼까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 무조건 속상해. 그래서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놨을까? 어떤 준비를 해놨을까? 그게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슨 물질일까?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물질이 있다. 그것은 뭐다?
활성산소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우리들의 건강을 가장 해친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은 무슨 물질이면 되겠소? 그렇죠. 내 마음,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SOD를 생산을 못할 수가 있다면 그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먹어줄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 환자라면 내 암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들, 막 암뿐만 아니에요.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결국은 항산화 물질이야. 그 물질을 하나님이 어떤 음식 속에 넣어놔. 그럼 이게 중요한 물질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산화방지제 항산화 물질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산화방지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들이. 의학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항산화 물질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항산화가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학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항산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만병통치 물질이라고 그랬어. 맞아. 만병통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만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야? 활성산소인데. 그 산화 방지, 활성산소가 하는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물질은 모든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활성산소인데 그거를 막아주면 만병통치가 되잖아. 그 말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아니지만 뻥이 너무 세지.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이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다 만병통치제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아직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물질이면, 그게 이제 만병통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리고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야. 산화방지 물질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없어. 이제,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좀 속이 상해도,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가 부정적이 됐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미워 죽겠다. 하면 이 SOD 유전자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꺼지면 이 활성산소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다, 이 파괴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막아주면,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가서 이걸 막아주면 이제 산화방지 물질이 와서 이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공격하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내가 암은 걸렸는데 뭐 전화해가지고 사업이 뭐 신경질 내고 이래서 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이게 뭐야. 병원에 가서 항암제 주사를 맞고 있으면서 전화는 뭐예요. 이 자식아, 일을 하려면 좀 바로 해, 이 자식이. 잘라버려야지.
이래 싸면 이 항암제도 독이 되고 뭐요? 활성산소를 막 도와주는 거야. 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이 이 SOD인데 이거를 생산 못하도록 유전자 꺼버린 거야. 그러면 막 활성산소가 막 가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치유가 안 되고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다 그런 유형이에요. 뭐 인류 병원에서 제일 최고급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비싼 치료를 해도 이 새끼야 저 새끼 했으면 뭐요? 그거는 끝이야.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산화 방지 물질만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없다. 이거를 알아라. 산화방지 물질만큼 더 건강에 좋은 물질이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산화방지 물질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거는 물질이 아니요. 뭐라? 그거는 에너지야. 그거는 뭐라 부르는 에너지야? 생기라고 부르는 에너지야. 자, 생기는 우리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니까 우리에게 중요해 안 해? 생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응. 이거는 약치고도 최고의 약이야. 생기라는 약은. 좋은 약은 비싸 안 비싸? 응. 좋은 약은 비싸다고 그래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그럼 생기가 최고의 약이라면 비싸야 돼요? 안 비싸야 돼? 비싸야 되지. 최고약.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약이 비싸요. 생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돈 받고 줘? 돈 안 받고 줘? 그럼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가장 공짜로 해놨다고. 생기는 완전 공짜예요.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 그렇죠.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 공짜야.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는 5분 동안 안 마시면 죽어요. 그 다음에 생기는 1초가 안 들어와도 어떻게? 기절해. 그만큼 생기는 중요하다고. 자, 생기가 최고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그 물도 본래는 뭘 해야 돼? 비싸야 돼. 공짜라야 돼, 사실은.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 물을, 그 중요한 물을 다 오염시켜버려가지고, 이제는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야. 그 다음에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햇빛,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절제, 운동 다 공짜라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공짜를 많이 뭐요? 가지는 것이 그거 진리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건강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 공짜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 거짓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우리 건강에 좋은 건 다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야 되고, 귀해야 되고, 네. 여러분, 뭐,
백년근 산삼 한 뿌리에 5천만 원짜리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런데 간 수치 올리고 뭐 써봐도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약을 말라고 먹어. 한번 물어봤다가 혼되게나. 그렇죠. 간 수치 올린다는 말은 간에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술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만큼 어떤 물질로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도 비쌀까? 거의 공짜일까? 사실 공짜예요. 왜? 산화방지 물질은, 예?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어떤 물질들이 산화방지 물질들일까? 연구를 이제, 예. 해봤더니,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은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라야 되겠죠. 그래야 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가 비타민C예요. 비타민C. 그러니까 비타민C가 좋은 거는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 몸 속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들어갈 때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타민C. 비타민C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비타민E예요. 자, 비타민C는 어디에 제일 많아? 뭐 과일, 귤, 뭐 이래 쌓지 말고 모든 식물은 비타민 C가 풍부해. 그게 뭐든, 그게 뭐 솔잎이라도 비타민 C가 충분해. 뭐 나무 잎사귀, 뭐 무슨 나무 잎사귀다. 그래서 산에 사는 동물들이 다 그런 거를 비타민 C 공급을 충분히 받도록. 돈 안 들이고 먹을 수 있도록,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뭐, 동물들이 무슨 돈을 벌겠어. 다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비타민 E는 C. C. 그러니까 쌀도 C 아니에요. 콩도 C고. 그 C 눈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비타민 E 걱정은 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 이 베타카로테인은 색소예요. 모든 식물들은 뭘 가지고 있어?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베타카로테인이 보여주는 색깔은 주황색이야. 주황색.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적인 베타카로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채소는 뭐예요? 당근이지. 당근, 고구마, 호박, 각종.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 수백 가지가 되었냐고 하면 모든 식물들은 자기들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색깔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색소라고 그래요. 그게 화학 물질이야. 그런데 그 색소라는 화학 물질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런 산화방지 물질이 수백 가지가 됐지.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란 것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이 공짜야. 야, 요즘, 뭐, 이,
날씨가 저 장마고 뭐 이래가지고 채소들이 막 썩어 나간대요. 채소 장사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수입이 돈 여유가 없으니까 이 채소를 안 사간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채소 장사들이 물건을 받았는데 60%는 썩어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 본부장이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이 채소밭을 아주 이야 참 표고버섯 그다음에 뭐 상추 뭐 이런 건 다 지금 토마토도 지금 막 잘 크고 있고 막 파도 막 지금 풍작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그거 요즘 시장에 가서 살려면 뭐요? 엄청 비싸. 상추니 뭐 이런 배추니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잖아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몸살을 해가면서 중노동을 해가면서 농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 존경해 마지 않아 우리 사부인님을.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3대 뭐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러지만은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이라는 식물에는 다 뭐예요?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들이 다 들어있어. 모든 식물에는 비타민C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비타민C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식물이라면 어떤 식물이거나 그게 식물 잎사귀거나 식물 뿌리거나 식물 껍질이거나 열매에 다 비타민C를 풍부히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잡수시는 한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길러서 먹으니까 돈 안 들잖아. 공짜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자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태양빛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광합성도 하게 하고 뭐 색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다 있어. 그 수백 종류가 넘는 산화방지 물질 고루고루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육식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 거기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하나도 없어. 계란은 동물성 음식 물질이지만은 계란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어. 이상하죠? 그 계란은 병아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병아리가 될 거고 병아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병아리들도 활성산소를 생산할 거예요. 나중에 병아리가 되면. 그러면 그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란 노른자가 노랗죠? 그 노란 이유가 베타카로테인이 풍부히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에 저는 옛날에 뉴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는 계란 안 먹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안 먹었는데 요즘은 그 계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베타카로테인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줘야 차단 시켜주면 드디어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활성산소가 와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 유전자를 공격하고 있으면 유전자 회복되나 마나. 그렇죠. 회복시켜놓으면 또 공격하고 뭐 활성산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결국은 뭐가 최고로 중요해요? 이 SOD, 이 생기.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어떤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있어도 내 몸 안에서 산화방지 물질들이 생산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서 참 노래 부르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은 거는 이거는 X고 좋은 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하시라고. 좋은 생각, 좋은 뜻. 그게 좋은 것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이락에서, 이락 그, 고아예요. 고아원의 고아. 4살짜리 고아예요. 3살? 4살? 4살짜리 고아. 왜 고아가 됐냐고 하면, 결혼식에 갔다가, 얘는, 결혼식 바깥에, 뭐, 화장실 갔다가 결혼식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노는데 결혼식장 안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어버렸어. 혼자 딱 남아. 얘가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밤만 되면 엄마 생각나고, 그래서 울고,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게? 맨날 울다가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콘크리트 고아원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리자. 그래서 고아원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엄마를 그렸어. 그려놓고 이게 우리 엄마다. 그리고 뭐예요? 엄마 옷 더러워질까봐 신발을 딱 벗고 엄마 가슴에 안겼지. 상상하는 거야.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엄마가 나를 안았어.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받아들여.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영적 에너지니까 엄마는 죽고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아직도 나에게
유효한 거야.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에너지다. 왜 위대한 에너지냐? 내 뇌파를 바꿀 수 있어. 내 뇌파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야.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상상하면서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 그러면 사랑이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잠을 못 들게. 이제 얘가 못 잤던 이유는 엄마가 보고 싶고 막 너무 무섭고 외롭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으면 유전자 꺼져 버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엄마 품이야. 그러니까 죽은 엄마는 죽었지만 엄마의 체온은 상상이 돼 안 돼. 그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엄마 가슴, 그것을 상상하면서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 거야. 밤마다 엄마 품에 가서.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는데 어떤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정신님이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감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 그렇겠구나. 그게 뭐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무슨 감이라고 불러? 영감이야. 이 꼬마들도 다 영감을 받아. 꼬마들 다 영감 받아. 우리 저 강아지 찐이 어떻게 뭘 잘못 먹은지, 잘못 먹으면 애들이 설사를 해. 예? 빗똥 샀어요? 그럼 뭘 잘 먹은 것 같아. 어저께도 똥을 싸놨더라고. 설사를 해놨더라고. 가서 다 치웠는데. 그럼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해야 되잖아. 똥 이렇게 치고, 이제 똥 칠 때 한번 야단을 한번 쳐요. 이게 뭐야, 임마. 그럼 막 미안해가지고. 이것들도 미안한 거 다 알아. 이런데 똥 싸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자식이 똥 치고 뭐 이러고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이제 뭐요? 물 가지고 이제 빗자루 가져와서 이렇게 쓸어야 된다고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빗자루 가져올 때가 됐다 그러면 숨어요. 뭐 또 빗자루 가져 한 방 때릴까 봐. 그래서 끝나면 또 기어 나와. 얘들도 다 감을 잡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데 뭘 잘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얘들도 하나님은 얘들도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보호를 해주세요. 자, 꼭 하나 이번 시간에 기억할 거.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도움이 더 될수록 더 많이 도움이 될수록 뭐다? 공짜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아주 선입견에 꽉 붙잡혔어. 내 건강에 좋을 좋네. 뭔가 비싼 거를 먹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그건 그런 오해, 선입견들.
그건 누가 넣어준 거야? 그게 악령이 넣어준 거야. 그래서 진짜 건강에 좋은 이런 생기를 생각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생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이라면 어떤 식사다?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채식이 건강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 한 점도 먹으면 안 되고 계란 한 알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기억하십시오. 공짜다. 공짜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거를 꼭,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락의 이 고아는 엄마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산화방지제가 풍부히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산화방지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햇빛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기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